오! 누나 옷장에서 찾은 것 좀 보세요. 투석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엄마! 아빠!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외출 금지를 당했나요? 슬퍼하지 말아요. 파티에 몰래 가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오후에 새로운 영상에서 외출 금지를 탈출하는 방법들을 만나보세요. 얘들아, 시험 점수가 이게 뭐니? 파티는 이제 절대 금지야. 둘 다 외출 금지라고. 고전적인 탈출 방법. 옷으로 밧줄을 만들기. 파티야, 기다려. 금방 갈게. 저런, 엄마가 거리를 보려고 나왔나 봐요. 휴, 저를 못 봤네요. 계속 가볼게요. 드디어 땅이다. 우리 딸, 바로 들어오렴. 오, 내 옷이 여기 있었구나. 제발 파티에 가게 해주세요. 진짜 가고 싶어요. 엄마가 생각을 해보시네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가게 해줘요. 행동을 잘했으니까요. 나쁜 녀석들에게 세상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보내주세요. 천사와 악마도 같은 뜻이네요. 잠깐, 이게 뭐야? 황소 싸움? 너네 당장 들어가. 천사와 악마는 그만하고. 엄마, 늦었네요. 저희는 이만 들어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멀리 가진 못할 거야. 주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응? 운이 없었네요. 엄마가 온라인 요가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저희를 따라하세요. 나르는 독수리 포즈에서 춤추는 펠리칸으로. 이제 쉬고 세 번째 눈이 열릴 때까지 눈을 감고 있어요. 엄마가 집중하는 동안 파티로 달려갈게요. 안녕 얘들아, 파티 요가를 할 시간이야. 이 동작은 집에 가라는 동작이지. 내 세 번째 눈은 활짝 열렸어. 경찰입니다. 문을 여세요. 어머님, 아이들을 체포합니다. 감옥에 데려갈 거예요. 무슨 일이죠? 뭘 한 거예요? 이런, 정말 슬프네요. 엄마가 속으신 것 같아요. 고마워, 친구야. 잠깐만요. 따뜻한 옷이라도 가져가요. 아, 이런 체포였군요. 감금은 집에서 당하게 될 거야, 너네들. 엄마, 핸드폰 좀 빌려도 될까요? 만지지 마! 중요한 매니큐어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 중이라고. 하지만 딸은 벌써 핸드폰에 낚싯줄을 연결했어요. 엄마를 다른 방으로 유인할게요. 잠깐!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통로가 비었어요. 아닌가요? 엄마의 친구가 지키고 있네요. 빨리 들어가! 엄마에게 다 말할 거야. 이미 증명된 방법 중 하나는 베개로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벌써 잠에 든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얘들아. 잘 자렴. 뭐지? 아빠를 속이려는 건가? 그렇게는 안 되지. 베개는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빠도 이중으로 장난을 쳐두셨네요. 피자 배달입니다. 열어주세요.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돈은 내셔야 돼요. 우와, 이게 뭐죠? 파티 초대장인가요? 엄마와 같이 놀자, 얘들아. 이럴 수가. 엄마가 뭐라는 거죠? 카펫도 파티에 가려고 하나 봐요. 그렇게 둘 순 없죠. 엄마, 같이 추실래요? 아야! 카펫 변장이 실패했어요. 엄마의 플레이리스트를 바꿔줄게요. 보세요. 편안하게 해줄 졸린 음악들로만 채워졌죠. 빨리 가자, 누나. 파티가 왜 이러지? 다들 힘이 없어 보여. 멋진 플레이리스트야, 아들아. 정말 편안하지 않니? 수상할 정도로 조용한데요? 너네 괜찮은 거지? 아, 보기 좋다. 애들이 조용히 영화를 보고 있네요. 아닌가요? 와, 엄마! 가짜 아이에겐 가짜 엄마가 딱이죠. 한 명의 엄마도 충분하지만 두 명은 더 좋아요. 엄마,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좀 찍을까요? 플래시도 터뜨릴게요. 플래시가 엄마의 시선을 가렸어요. 달려! 그렇게는 안 되지. 엄마도 함정을 준비했어. 여기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뉴스는 끌게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관리를 하셔야죠. 바람도 불면 곧 잠이 쏟아질 거예요. 준비됐네요. 좋아요. 완벽해요. VIP 트리트먼트에 적응이 되기는 쉬워요. 파티에서도 말이에요. 안녕, 얘들아. 잘 도와줘서 고마워. 아빠, 자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고 올게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야, 얼른 줘. 놓으라고. 이런, 이거 파티에 갈 복장이니? 아빠를 속이면 안 되지. 하하, 걸렸네, 누나. 너는 어서 쓰레기 버리고 와. 외출 금지를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어땠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알려주세요. 창문으로, 카펫으로, 아니면 경찰을 부를 건가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